드디어 드라마 폭군 비하인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번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최근 디플 작품들 보면서 실망한 적이 많아 이번 작품도 똑같겠지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재밌게 봤고 이렇게 비하인드까지 가져오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제 폭군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의 순서는 첫 번째 드라마 폭군에 숨겨진 애드립들 찾아보고 두 번째 폭군 재미있는 NG 장면까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왜 자경이라는 인물을 이중인격으로 설정했는지부터 작품이나 현장 속 여러 비하인드까지 알아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폭군 애드립 비하인드입니다. 사실 많은 애드립들이 차승원 형님에 의해 나왔다고 하죠. 첫 번째 장면, 바로 임상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 이 장면에서 임상은 기자인 척하며 여러 정보들을 캐묻게 되는데 이후 임상은 두 사람을 죽인 뒤 수도가에서 피 묻은 손을 씻는데 이건 차승원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손 씻는 여유가... 요건 애드립. 요건 애드립. 나오자마자 수도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현실적인 그렇지, 느낌. 나. 땅에 딱 붙어있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사실 요 임상이라는 캐릭터는 2화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친절하게 아내분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뭔가 어눌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어서 순간 킬러 설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성이 임상이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심하게 발작을 하자 확신에 차 한마디 합니다. 오셨구나. 이 이후로 아무렇지 않게 아내와 남성을 살해하는데 이때 태도가 한순간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연기 잘하시는구나, 임상이라는 캐릭터가 반전미가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차승원의 애드립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임상은 연모형의 위치를 추적하며 고문을 통해 알게 된 한 아파트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나온 임상의 대사. 아이고야, 전망은 안 좋네. 이거 애드립입니다. 안 좋네. 이 전망은 안 좋네라는 대사는 차승원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승원이 형, 전망이 안 좋네는 거의 예능 느낌인데? 네, 그럼 다음 애드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배우의 애드립인데요. 장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던 채국장에게 폴이 찾아오게 되고 둘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 둘은 예전 대학 때 동창이었던 관계였죠. 오랜만에 본다, 그치? 아, 한강. 10년 정도 됐나?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폴과 끝까지 샘플에 대해 모른 척하는 채국장. 이때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 채국장의 대사는 원래 대본과는 다른 김선호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저희 우리 학생 때 먹던 그 김치찌개, 거기랑 비슷한 데 있어. 콜? 둘이 학생 때 이제 만난 거니까. 좋지, 콜. 그리고 폴은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새를 발견하게 되는데 갈매기가 강아지 잖아? 어? 저 오리야. 오리야? 오리야? 폴은 갈매기라고 착각을 하고 채국장은 저거 오리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이때의 오리 대사는 오케이 사인이 끝까지 나지 않길래 김선호가 즉석에서 한번 해본 애드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 때 먹던 김치찌개가 애드립인가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대사가 좀 다를 거예요. 마지막 오리야는 오케이가 안 나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은 NG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NG 장면입니다. 4화에서 최자경이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갔던 범죄 조직에 임상이 쳐들어오며 엄청난 사격 솜씨로 모두를 쓸어버리고 이후 자경과 1대1로 대치하는 장면. 자경의 머리에 총을 갖다 대며 서로 대사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냥 쏴버리고 맙니다. 나이치 형 쏴서 쏴버렸어. 다음 NG 장면입니다. 채국장이 국정원 선배인 사국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토스트와 커피를 아주 맛있게 먹는 장면이 있었죠. 너 지금 그게 넘어가냐? 이 장면에서 김선호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빠따를 토스트에 발라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컷! 컷! 중간에 칼집이 났어. 아, 칼집이 났어? 한번만 다시 기울여. 한번만 다시 기울여. 한번만 다시 기울여. 다음 NG 장면입니다. 채국장이 노교수와 만나 깊은 숲으로 향한 뒤 노교수를 총으로 살해하고 차를 물에다 밀어넣어 증거를 은폐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때 차를 밀어넣어야 하는데 차가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배우. 마지막 NG 장면입니다. 마지막 엔딩에서는 모두가 채국장의 안전가옥에서 만나게 되죠. 하지만 안전가옥의 케이스 안에는 샘플이 없었고 채국장은 가만히 앉아 부하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김선호는 자기 자리 말고 다른 좌석에 앉아버립니다. 아니 아니야, 아빠한테. 지금 다 비웃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비웃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숨겨진 비하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작영을 이중인격으로 설정해야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박훈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작영의 이중인격은 폭군에 대한 적응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폭군에 노출된 사람을 보고 적응하지 못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죠. 즉 이것과 인격을 연관지어 생각해봤을 때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 그 사람의 인격이 폭군에게 잡아먹히게 되며 변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작영이 폭군 바이러스에 버틴 이유는 감독님의 말처럼 두 가지의 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응하기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에필로그에서 작영의 눈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비춰졌기에 이미 실험 경험자여서 버티는 것이 가능했던 건지 이 부분은 시즌2가 나온다면 조금 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진짜 감독님 빨리 시즌2 내놔요. 그럼 계속해서 최작영 비하인드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수 배우의 운전과 관련된 비하인드인데요. 먼저 이 장면에서 연모형으로부터 모종의 물건을 훔쳐달라는 의뢰를 받지만 성공 직후 배신을 당해 강에 버려지게 되었죠. 이때 엄청난 포스와 함께 차를 빼앗아 미친 드라이브 실력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운전면허 딴 지 3주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면허 딴 지 3주 됐을 때. 그러니까 벌써 와일드한 노도의 시기지 저 때가. 그 다음 계속해서 임상 캐릭터 비하인드 알아보겠습니다. 차승원은 한 인터뷰에서 임상의 비주얼에 대해 사실은 이번에 수염을 밀었으면 했다. 하지만 감독님과의 회의 끝에 임상이라는 인물의 연령을 조금 높게 잡기로 했다고 밝혔죠. 임상은 한 기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이며 조금 노쇠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는 굉장히 민첩한 느낌을 주고 싶어 수염을 밀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차승원은 이번 임상역을 맡으며 샷건을 엄청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 차승원 배우의 샷건 현장 영상 보고 가시죠. 제법 쉽네. 현장에서 좀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좀 돼가지고 한 손으로 해본 거죠 그냥. 아 진짜? 네, 한 손으로.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에서 계속 다루고 그래. 어루만져고 이거 한번 써먹읍시다. 자 됐다. 아이고 하나 또 했다. 이렇게 현재 폭군이 공개된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국내에서는 물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반응이 꽤 좋은 걸로 보아 충분히 후속작에 대한 가능성은 있고요. 또 떡밥도 엄청 뿌려놓은 만큼 무조건 2편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최국장과 이름 없는 선배님들의 이야기, 현역 시절 임상은 어땠을까 등을 프리퀄로 다루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좋아하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꽤 흥미롭게 본 만큼 앞으로 영화든 시리즈든 계속해서 나와주었으면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쩌자고 감당도 못할 이런 바이러스까지 만드셨소. 국가와 민족을 위해?